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여러분들이, 건강하기 위해서는 늙음이 뭔지, 준비가 돼야 돼요. 늙음이 뭔지. 늙음이 뭐냐면, 다른 게 없습니다. 기력이 약해짐. 혹은 기운이 떨어짐. 이런 말을 해요. 아이고, 이제 기운이 떨어져. 아이고, 이제 늙었나 봐. 기운이 떨어져. 이런 말을 해. 이런 걸로 가지고 늙음을 이야기한다고.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끝내지 말고 좀 더 들어가서 해. 기운이 왜 떨어졌을까? 기력이 왜 떨어졌을까? 자, 기력이 왜 떨어질까?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알면 돼. 기력이 왜 떨어지냐면 근력.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력이 다 약해져요. 그러면 자연히 근력이 약해지니까 기력이 약해지는 거다. 그래서 나이가 드시더라도 내가 우리 명품 국사반이 다 이거 팔굽혀기든 하라 그러잖아요. 배심도 기르고 또 절을 해서 다리 힘도 뒤꿈치 들면 절해가 다리 힘도 이렇게 하면 뭐요? 근력이 생기잖아. 그러면 이 노화가 안 온다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. 이 지구상에 노화라는 건 없습니다. 몰라서 그렇지. 노화라고 이름을 붙인 노화가 아니에요. 여러분 이 지구상에 노화가 있는 게 있는 거 한번 봐라. 아, 없어요.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. 뭐냐면 이거요. 이거. 세상에 한번 봐라. 다 읽는 거지. 그 노화가 아니에요. 이거 간다. 그게 나이가 들면 이거 가는 거예요. 익으면 어떻게 했어요? 몰랑몰랑하고 맛있죠. 그래서 사람도 익으면 몰랑몰랑하고 맛있어요. 뭐 융통성이 더 많고 포용하는 힘이 더 많고 고집 피우고 이런 게 주로 들은 거예요. 익어가면.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익어간다 해야지 노화가 온다 이런 말은 안 좋은 단어다. 이 지구상의 생명이 노화가 되는 생명이 어디 있어? 익어가지. 근데 익을 때 보면 두 가지야. 쭉댕이도 있어. 노화라 안 하고 축쟁이라 그래. 축쟁이가 있어. 그래서 이 근력이, 근력을 키우면, 근력을 운동하면서 키우면 이런 늙음이나 노화를 자기는 지연시킬 수 있어. 지연. 여기. 그래서 제가 달력의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팔굽혀기 뭐 100개씩 그냥 순식간에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달력의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, 달력의 나이가. 그러니까 근력을 길러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. 근력을. 그러니까 요가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거든, 하라는 거. 왜냐면 그래야지 노화를 지연할 수 있다고. 노화란 말은 이쁜 말은 아닌데, 이거 간데 도움이 된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